그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를 인간이 살 수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에 좋았더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손수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손수 빚어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7일이 돼서 이제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창조된 후 첫날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쉬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편히 쉬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과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만족하면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살고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의 또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살지만 그분을 진정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몇 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어느 한 촌에 들어가셨다 합니다.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제자들과 모두 초청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는 언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두 여동생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고 왔을 때 집주인 언니 마르다는 주님과 손님을 위해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전혀 도우지 않고 마치 제자처럼 예수님 발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의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다가 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내 동생 마리아는 전혀 도울 생각도 없이 주님의 발 밑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대답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합니다. 너는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저 몇 가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그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일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봉사와 영성이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와 손님 접대에 신경을 쏟다 보니 그 고귀한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마리아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언니가 화를 내든 그게 전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포커스합니다. 초점을 주님 앞에만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주님께 모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우리는 갖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봉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냐 아니면 봉사냐, 이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많은 신경을 쓰고 뒤에 앉아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제가 또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셨고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중요한다는 것을 내가 배웠고 깨달음 속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이 예배 임하는가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예배에 봉사하는 가운데 예배를 놓치고 봉사에 전념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예배에 오셔서 특히 봉사자들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50%는 봉사에 50%는 예배에 그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땐 예배 거의 그분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시간 그 언니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형통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가 필요한 곳은 바로 주님 가까이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며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과의 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 범죄한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품꾼으로 여기시고 저를 받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즐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했을 경우는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이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와 회개했듯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의 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이렇게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서로의 교제가 없고 이 대화가 없으면 결국엔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아내가 나를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마음을 틀어놓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도 보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그분을 만나면 편하고 내 자신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걸 알고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조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긴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어로 enjoy가 하면은 이게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즐긴다. 우리가 아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즐깁니다. 대화를 즐기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그 음식을 즐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나의 모든 갖고 있는 것을 이것이 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 마음껏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을 반기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친밀하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알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 때 우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바쁜 가운데서도 무엇이 우선인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 가까이 오셔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마치시고 이제 육신의 건강에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우리 50 남선교회가 지금 멕시칼리로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우리 떠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